지난 18일 지식경제부가 주 유통업체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가격 인상과 시원차림 확산에 따른 백화점의 정장류 판매 감소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엘타워에서 IT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IT 융합 대중소 상생협력 정보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 대기업과 중소 IT 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IT 융합 기술과 제품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전기의 소중함을 체험하기 위한 절전 공감 토크가 가곡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들이 참가해 가정과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나프타가 멕시코의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9일 나프타가 멕시코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면서 한미 FTA 효과 극대화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